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압박 수사로 물류 부문 재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롯데그룹은 8개 계열사를 통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압수수색에 따른 업무 마비로 인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롯데로지스틱스와 현대로지스틱스의 합병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 그룹에 두 개의 물류회사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4조 5천억 원대의 물류회사로 거듭납니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 롯데가 상장 신청을 철회하면서 현대로지스틱스의 상장 또한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KSC 뉴스 김동민입니다.